이렇게 안 먹어볼까 그러면? 우리 마늘 농사 진 거 오늘 처음으로 캤어요. 한쌈 주란가? 어? 와. 아예. 당연히 안 먹어? 아니 안 먹어. 나도 마을로만 그래 진짜 올까봐. 밭에가 다 이거 갖고 놨으니까요. 내가 다 심어갖고 이렇게 갖고 놨으니까 막 안 줬어요 먹을 게. 한쌈 먹어본 게 맛이 괜찮은데. 많이 잡사. 사실 바깥 양반의 꿍꿍이는 따로 있는디. 오늘 일을 내가 도와줬으니까 내일은 너네 여기 같이 가세. 예, 걸라 가볼래요 지금. 모대도 좀 가봐야 노래를 못 불러. 같이 가서 배우고 오세. 아따, 이 양반 계획 성공이네. 다음 달. 어제 약속한 대로 부부가 함께 노래교실을 찾았는디. 그래도 아버님이 어머님 꼭 모시고 다니려고. 아내도 옆에 있겠다.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뽐낼 참이구먼. 이 양반 기대되네. 어째 긴장 좀 했나려. 그래도 마나님은 남편 노래에 제대로 몰입했구먼. 그럼 마나님도 한 곡 좀 불러야지. 생각이 안 나. 평상시 부르신 거. 아무 생각도 안 나네. 쑥스럽죠. 아이고, 막상 마이크를 잡으니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얀가벼. 아무 생각도 안 나네. 박효종이 불러보더니. 박효종이. 뭐야, 여기서 하는 노래. 안동역에서. 오. 마나님 실력은 어떨지 궁금하구먼. 아이고. 그래도 마이크 잡을 줄은 아네. 아니 잘하시는데요. 네. 앞으로 바깥 양반이 열심히 데리고 다녀야 쓰겄어. 1년에 한 번도 안 빠고 계속 나오십니다. 성실하시고요. 노래도 잘하시고요. 건강하세요. 좋게 보여요. 잘 보여요. 같이 오시는 거 좋아. 어머님 해보신 거 어때요? 아, 노래? 못했어요. 안 나와. 창피하고 혼났어요. 노래가 안 나와. 노래를 못해. 둘이 다 노래는 못해. 음치. 꽝이야, 꽝. 음치, 박지, 멈치 다 둘이 다 그래. 잘 만나서 그런 쪽으로. 한 사람은 잘해야 되는데 나도 못하고 둘 다 못하니까. 그러니 천생연분이지. 아, 달리 천생연분이겠어. 그날 오후. 동주 양마 컴퓨터 하고 있어. 꽃을 주전 칩시다. 아따, 지금 뭐 한디야? 나도 바빠.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안 보인가? 노래 공부하고 있네. 아이고, 그거는 나중에 하고 시원할 때 좀 꽃이 줄잔 칩시다. 얼른 나왔어. 나도 시원할 때 공부하려고 그러지. 어라, 수업 내용까지 직접 찍어서 복습하는 바깥 양반. 열혈 학생이 따로 없네. 빨리 끝내고 오셔. 응, 알았어. 곧 나갈게. 아이고, 어쩐지 어제는 더한다 하더니 컴퓨터만 하고 앉았네. 그럼 그렇지, 작심 하루였구만. 결국 혼자 가네. 아유, 쓸쓸해 보이시네요. 마나님 나가자마자 뭔가를 준비하는